할 말을 과감하게 그냥 가져갔습니다. 라이프 술렁술렁하는 것 같아요. 예, 뭐 할 수 있을 겁니다. 딱 보니까 지금 카드 넣기 좋은 친구들인가 해서 뭐 나오나 했는데 유미는 가져갈 만한 것 같아요. 예. 이거 애매하게 탱서퍼 고르면은 더 쉽게 깨지거든요, 라인전이. 예. 케이티는 카르마 케이틀린이 바탕으로 한 잔 세게 가져가고 거기에 상대가 빈틈 보이면 불배로 마무리까지 치겠다. 이게 의도가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잘 나오면은 결국 케이틀린 카르마가 압박을 세게 넣으면서도 애초에 방 가르고 시작한 구도에서 바텀 압박을 정말 세게 들어갈 텐데 이거를 혹시 안 갔어요? 이거를 그래서 한번 여차하면 네 명인데 대응을 한번 해보겠다. 플러스 유미입니다. 체크. 그래도 역도 판단. 일단 카르마 여기서 또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네. 계속 봐야 됩니다. 이 카르마 궁극기가 빠져서 이것저것 네. 스킬들이 좀 교환되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 빼는 쪽은 너무 손해가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KT가 빼기엔 좀 많이 아쉽지 않나요? 그래서 뭐 여차하면 강타 싸움까지 갈 수도 있고. 예. 이게 지금 일단 다시 리셋이 강타 싸움까지 갈 수도 있는데 시야가 일어나 딜레드 신나서 이랩 찍고 기창 한번 찔러봤죠. 세상에서 가장 센 챔프로 인생의 전성기죠 지금 자르바니. 그래도 우리가 두 배 기대가 더 있어요. 또 일로 와봐. 1레 1레 와봐 띄우고 평 나도 이레벨 그래도 평 난 레드 넌 블루 그때 카르마가 먼저 오거든. 서로 평을 쳤대. 카르마가 그리고 적진이에요. 다음 그게 중요하죠. 다음 기창 때 네 그래도 벗어났어요. 절규 중 사이로 타워 한 번 맞고 자 이러면 이제 볼리베어가 말하거든요. 잡으러 오실 거 예. 맛있긴 한데 동네 한 바퀴 이게 딱 볼리베어 입장에서도 어차피 자르반이 절로 가니까 이게 쫓아갈 겸 같이 정글 뭐 진동도 써야 되는 건데 여기도 뭐 KT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바텀도 치열했고요. 결국 네. 뭐 드레드는 이렇게 빠져 살아있고요. 나가는 김에 하나씩 빼먹기 네. 자꾸 마주치면서 그러니까 자르반의 뭐 강점을 살린다고 볼 수도 있죠. 자르반이 원래 저래 타이밍 때 미드까지 한번 노려봐야 할 것 같고 전멸 뽑았네요. 뭐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드레드의 짐승 모드가 위로 밀려나서 그러니까요. 네. 먹었다. 나 어땠어? 또 이렇게? 바닥도 진증남이 나 어땠어가 뭐야? 어떻게 보면 좀 더 내 주머니가 따뜻하게 그래! 돈 좀 벌고 이게 더 빠르게 빠르다 하나씩 하면서 갑자기 키가 나올래? 나 촬영 나가게? 돈 벌고 빨리 가는 소리 벌었죠. 다만 수비 태세를 통해 어쨌든 제리 유미 잘 키우면은 저거 반쯤 당첨 복권이다 이게 시점이 다르니까 너무 많이 맞으면 뜨거워요. 마무리까지만 안 되면 그렇죠. 자 찾아봐. 에이밍. 와 이게 이런 조금만 더 상황을 끌었어도 자르반이 여차하면 가득 하는데 이러면 코드가 와서 봐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1점 4 케이티 그리고 에이밍 이케어 라이프 갑자기 이게 자르반이 들어왔어도요 본인이 막 싸울 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는 거예요. 네. 이미 바텀 주도권이 나가서 맞습니다. 기창 지금 쿨 돌고 있죠. 네. 정말 조심해야 돼 자르반. 네. 와, 근데 아프긴 하네 빅나. 그러니까 아까 강조는 안 됐었는데 바텀 킬 나올 때요 빅나가 특패 압박을 거세게 하더라고요. 특패가 못 나오도록. 그리고 지금 자르반 아이템 보면 좀 세게 맞을 수밖에 없죠. 워낙 이렇게 아이템 자체가 부실해 보여서 다 걸어주겠습니까? 자 그나마 이제 칸납니다. 또 한번 두 발로 묶어나면 거즈가 가서 살려 건드려오면 전멸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멸도 막발렸고요. 그래도 상대 바텀이 좀 안 오는 거 그러니까 상대 바텀이 당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칸나가 먼저 라스카를 때리고 이렇게 벽에 몰아놓고요. 잘하면 10패 일단 스페가 잡혔고요. 영웅 체력들이 다 잡혔어요. 골까 눈을 못 먹게 하면 그러면서 눈을 못 먹게 하면 근데 라이프가 올라와요. 라이프가 올라와요. 카르마가 정말 너무 도망가기? 그리고 특패 어디로 갑니까? 특패 갈 수 있나요? 마무리 데미지가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카르마가 왔어? 쏘! 와! 이거 먹었어! 이게 반격! 회전 빼기! 특패가 전멸이었거든요. 전 아니 저게 죽어! 진짜 죽대! 와! 다 가져왔어요 다! 카르마 와가지고 풀체크점 이리와 바르게 둘 다 슬로 나를 잡았어 내가 잡았어 조이지게 죽어 나이스 그리고 또 쏴 적장 캔나 빼었다 이게 세 번째인가요 오늘의 그러면 28 대단한 골배 뛰어가요 보지마
예.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심 레드포스 사방에서 세고 있어요. 이것저것 예. 한번 그렇게 무너지고 나면 이때 어? 예. 어, 뭐야 또 가요. 뭐야 뭐야 이 방에 탔나 나야 안덕돌. 아이고 타워. 역시 HK에서 가장 솔킬 잘 내는 선수들 가네요. 그렇습니다. 솔킬 머신들끼리 대결이었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아? 뭔가 배면서 멋있게 나갔고 여기서도 반대 시점이네요. 어 이거는 뭔가 반대 시점. 영출 되나요? 대단한 영출은 일단 버텨. 아니 이거 잘죠. 아니 뒤에 두 명 왜 잡았는데 눈물이 나지? 그렇죠. 예. 누수가 생기고 있어요. 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야 라이프 이렇게 온 거야 그냥 바로 순삭을 못합니까? 아, 이것도 자르반 유미 투태면 카르마 1초 컷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아, 내가 잘 큰 거야 내가 못 큰 거야 이런 게 겹쳐가지고 덕분에 부산 한번 걸고 가는 거. 예. 빨리 친구 불러야 되고. 드레드임 유채와 유채와 아니 지금 나르 뒤태 아스칼 레이드다 레이드 잡아가도 레이드 합시다 레이드. 네 아니 저거 잡아야 되는데 아니 설마 아니 설마 이걸 그래도 이건 잡아야 이건 이건 잡아야죠. 왜냐면 그 사이 포탑이 다 날아갔어요. 그렇죠. 여기 그러면은 틀림남이 없으니까 뭐라도 좀 드래곤이라도 좀 어떻게 현상금이라도 좀 뜯어내자. 네. 그럼 드래곤 내주고 탑이라도 먹을까? 네. 뭐든 먹을 건 세상 천진데. 그쵸. 네. 먹을 수만 있으면 아무거나 좀. 야 우리 뭐 먹을까? 네. 트린 없을 때. 자는 분명 그런 게 좀 있어. 예 네, 인간적으로 마린도 한번 생각날 거 아닙니까? 32개 그런데 친구들이. 오. 네. 친구들이 좀 많이. 이게 이렇게 오면은 한판은 에이비가 안 들어갔어. 한판 못 잡았으면 등을 보여야 되는데요. 어 거즈 와요. 거즈 고기만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카는 들어갔다 나가고 그냥 도망만 가. 이거 살면 추격하라. 살면 추격하라. 하지만 추격이 됐죠. 예, 칸나 바로 없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는 다음 드래곤이 2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아,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럴 때 제리가 제리 대단한 데미지가 좀 아파요. 이장이한발 빙가 빙가 하지만 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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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그거 자 그러면 이제 매번 밝혔으니까 한번 자 그럼 시야 이 정도 상황이고 나 투표 오고 있는 바로 좀... 체력 저렇고 사방에서 투페다르반 누가 됐든 들어가서 뺏자 쌍강타 그리고 칸나도 들어가서 도그로 끌고 드레드가 위에서 밀어내고 요 일단 드레드는 잠입을 했는데 저기 들켰고 예 위치 알고 드레드가 들어가야 돼요.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요. 강타 싸움에 들어가서 먼저 들어갔는데 1점서 체력이 아와 그리고 투페 마크 아 KT 발언 가지고 제대로 2등을 봅니다. 일로 와. 와 나도 만년필이. 와 뛰어. 와. 데이티.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래도 이 해봐야죠. 그 4대 5 가자. 예. 그렇죠. 예. 트린 없잖아. 네, 트린 끝나고 재미없네. 트린 없잖아. 갖고 있자. 에이비. 와. 가르마르마 전사. 누구 전사. 와. 그리고 칸나도 뒤로 빠집니다. 꽃잎가루 뿌리려다가 우리한테 엎어질 텐데. 그렇죠. 본인들이 맞아요. 아. 제리 장군 맞아 전사. 트린 또 옵니다. 기다렸냐? 일로 와. 아, 비디디도 끔찍했죠. 갓나도 사라졌네. KT! 에이스! 예, 이제는 우리가 뭐 사실상 프롬 아닙니까? 80.79이면 충분히 예. 사실상이라는 얘기만 붙이면 얘기할 만하죠? 와, KT였는데? 예. 아주 의미 깊은 승리를 가져오네요. 맞습니다. 배승승으로 의지까지 담보하면서 시작. 잠깐 있다 뒤운다. 간다 이제 간다. 이거 어떻게? 일단 맞아. 앞에부터.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자. 어 갈게 나. 안 떨어지자. 앞으로 가자. 쭉 가자. 끝내자. 쭉 가자. 앞으로 쭉 가자. 페페 노플이야. 나르드 노플. 내킬. 내꺼. 나이스. 수고했다. 어, 다행이네.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 형 컨트롤 한번 해줘요. 유미까지 잡을까? 게임 끝낼게. 나이스. 네,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지었고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야, 에이밍의 딜량과 상대 바텀 중의 딜량을 딱 비교해 보면은 경기 흐름이 보이네요. 그렇죠. 오. 카르마도 많이 때렸고.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딜량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KT가 좀 흔들리더라도 이길 때 보면 되게 파괴적으로 이길 때가 있어요. 예. 분명. 고점의 KT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네. 와, 용의 바론의 무슨 뭐 전령까지 여러 가지 것들에서 와, 막 킬의 데미지표에 진짜 확실히 경기도 빨리 끝났네. 25분. 그렇죠. KT가 또 유독 업앤다운이 좀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업이 찍히면은 어떤 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